작가와 독자가 다양한 주제와 방식을 통해서 한국 문학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들 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학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문학주간 2020 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축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줌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술이 어떤 하나의 문화로서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면서 함께 해야 한다는 네,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번 축제의 주제가 문학은 더 가깝게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와 더 가깝게, 작가와 더 가깝게, 컨텐츠와 더 가깝게, 문학은 더 가깝게, 문학주간 2020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지금 각자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고 아무도 카메라를 보고 있지 않네요. 네. 그래서 네, 진행을 맡은 송지연이고요.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 기획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일단 첫 번째의 문학은 무조건 구전의 방식으로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한글을 배우기 전에 이야기라는 것을 목소리로 먼저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할머니가 어렸을 때 눕혀놓고 해주셨던 무서운 얘기들 아니면 막 그 복숭아 동자 떠내려오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망태 할아버지, 요괴들, 이런 거인들 같은 마법적인 세계 너무 좋았는데 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찾지 않지? 어떤 영감의 시간으로서 우리 괴담을 나눠보고 또 이제 여기 고양이기를 하고 계시는 권민경 시인께서 시인과 함께 살 적에 저희가 담벼락에 앉아서 귀신 얘기하고 놀았던 시간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또 독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겨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이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법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뒤에도 좀 허접하게 붙이고 네, 모자도 사고 했고 지금 여기 스태프도 뽑고 있고 하는데 모두 지금 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사실 이 옆에 이런 등 같은 것도 막 놓고 네. 해골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네. 그래서, 제 글 중에서 또 귀신이 등장하는 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까 말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영상을 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의견을 물어보려고 일단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글을 이따가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말까요? 일단 이건 한 무당의 개인 유튜브에서 본 실화예요. 실화. 예, 모든 서사는 실화인 게 되게 중요하죠. 예, 한 무당이 어느 날 되게 이상한 일이 집에서 자꾸만 일어난다고 초대를 받대. 그러니까 무당 부탁해달라고 부른 거죠. 한마디로 좀 봐달라고. 근데 그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 큰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는데 나머지 그 아들네 가족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새 집으로 이사 오고 난 다음부터 할아버지 치매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집에 자꾸 막 누구 사고 나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집에 가서 딱 봤더니 그 텔레비전 대 밑에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게 있더래. 대 밑에 뭔가 이상한 게 막 어르덜거리는 게 보여가지고 혹시 저 받침대 TV 받침대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놀라면서 아 사실 자기가 저거 주워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얼른 이거 갖다 버려라. 저기 사실 지금 어린아이 귀신이 붙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 아저씨가 더 크게 놀라면서 아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정신이 더 오락가락해지는데 자꾸 허공에 대고 저희는 누구 집 애냐고 아버지가 자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제 귀신만 아저씨가 진짜 귀신 본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듣고 나서 더 놀란 게그 아이가 계속 지금 뭐 장난감이나 방울 같은 거 들고 귀신들을 계속 불러들이고 있어갖고 집안에 귀신이 너무 많다고 지금 그 얘기를 무당이 하니까 더 놀라면서 그 아이를 본다고 한 그런 날이면은 아버지가 꼭 그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잔칫날이에요. 집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막 그랬다는 거야. 끝입니다. 혹시 유감선의 99가지 비밀은 아세요? 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얘기인데, 유감선이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알면 99가지를 모두 알게 되면 사망을 한다는 애들이 가질 만한 얘긴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근데 한 명도 없어요. 그냥 99가지를 알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애들끼리 있었어요. 저 비밀 그거 유관순 비밀 하나 알아요. 어떤 거 아십니까? 유관순 그 유명한 사진에 그거를 거꾸로 놓고 보면 뭐 어떻더라?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이 다르다? 뭐 이런 그게 뭐 맞아요, 유관 맞아요. 비밀 중에 하나. 그리고 뭐 창문에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유관순의 얼굴에 눈과 마주치면 죽는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 잘안 나지만. 맞아요. 그런 식의 괴담들이 99가지나 있다는 것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민재 많이 아시지 않아요? 김민재. 김민재 비밀.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오는 거? 맞아요. 지폐랑 동전에 유괴됐던 김민재의 그 신체가 여러 군데 나누어서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좀더 구체화된 소문으로는 그집 아버지가 애를 잃어버렸는데 조폐공사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아이의 표식을 모든 지폐와 그 동전에 하나씩 찢어 놓았다. 그래서 막 500원짜리 하계 발에는 손이 막 있고 그런 거였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좀 세대가 달라가지고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닌 거고 피부과 의사가 나오니까 어떤 한 여자가 전신에 그 정식 명칭은 모르겠는데 곰보라는 피부병을 앓은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치료하려고 온갖 피부과 병원을 다 찾아다녔는데 못 고친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가 이 사람은 피부과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병을 잘 고친다라고 하는 어떤 여자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다 이래서 약간 야매 병원은 아니고 어떤 여자를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비법을 알려주는데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 불을 다 끄고 어둠 속에서 욕조에다가 뭐 장미 기름 한 병과 참깨 1kg 뭐 이런 것들을 넣고 목욕을 하면 낫는다라고 한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 여자가 아무도 없는 방에 불을 다 끄고 목욕탕에서 다 부어놓고 목욕을 한 거죠. 대신에 머리 끝까지 담가야 된다. 그래서 다 담갔다가 나면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매끈매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난거 아닌가 해서 너무 궁금한 대신에 이거 절대 불을 켜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다 끝날 때까지 그랬는데 너무 매끈매끈하니까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불을 딱 켜고 거울을 본 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네? 내가 아는 끝이랑 왜 다르지? 다른 끝을 들은 것 같아요. 요괴책? 아, 요괴책.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할머니가 무서운 얘기 많이 해줬다고 했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그 설명조차도 요괴 만화의 거장 미즈키 시게루라는 작가의 농농 할멈과 나라는 작품인데, 네. 이 농농 할멈이 이 마을에 있는 뭐 무서운 얘기들, 막 이런 귀신들 보이시나요? 이런 소녀 귀신들 막 나오는데, 네. 이런 마을에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에는 무슨 전설이 있단다, 뭘 조심해야 돼, 막 이런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로보시 다이지로의 시오리와 시미코라는 이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1페이지가 얼굴 없는 시체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갑자기 이 시오리라는 애가 시미코를 불러서 야 우리 집에 좀 와봐 이래서 가보니까 머리가 있는 거예요. 시체 머리가.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랬더니 그냥 내가 데리고 와서 키워보려고 주워왔어 이러면서 머리를 키우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잘 키워가지고 방생해줘요. 네.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요괴 이야기들이 있는 네 실려 있는데 4권까지 있고 네 그래서 이 그리고 이 얼굴 큰 여자가 여기 이 동네에 또 소설가가 살거든요. 요괴 소설가가 사는데 그 요괴 소설가의 부인이 얼굴 큰 여자예요. 그래서 이 소설관의 집에 놀러 가면 천장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내밀면서 왔어요 여보 막 이러는 이상한 만화책인데 네, 한 번씩 이야기를 한 번씩 일독을 권하고 또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설책을 좀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그 무서워했거나 막 좀 사랑했던 그런 것 중에 소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무서운 이야기를 쓰는 게 생각보다 소설적인 형식으로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 언젠가 한 번쯤은 꼭 써보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네. 소감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다 느꼈는데 그러니까 명신님이 하신 얘기가 다 아는 얘긴데도 되게 귀에서 썩 박혔던 게 뭔가 말하시는 게 조리 있으시고 목소리가 좋으셔서 되게 잘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뭔가 우리 모두 다 실패한 와중에 명신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다들 끄덕끄덕 이러면서 침 꼴깍꼴깍 삼키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금 마무리긴 하지만 저도 낭독 영상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목소리 쓰게 해주셔서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즐거운 시간 보내서 감사하고 이런 네 덕분에 이런 허접한 꾸밈도 한번 해보고 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Yeah!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예전에 너 EBS 인강 듣다가 울었잖아. 기억나? 응, 기억나. 중학교 국사였나? 방에서 인강 듣다가 갑자기 울면서 나와서는 나보고 안아달라고 했었잖아. 근데 그때 내가 놀렸잖아. 그거 미안해. 그게 왜 미안해? 웃긴 거 맞지? 내가 최근에 중학교 국사 인강을 켜서 그걸 들었거든. 홍수아이 무덤 맞지? 네가 말해준 것처럼 눈을 감고 들었어.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를 묻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국화꽃을 한 송이 한 송이 뿌리는 장면이 눈에 보이더라. 요즘 내가 자꾸 과거로 끌어당겨지는 것 같아. 과거가 선명하게 보여. 왜 그래? 누구보다 미래를 살 사람이. 맞아. 맞는데 내가 미래를 모르고 살잖아. 그래서 미래를 사는 거야, 언니. 동생이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나는 계속 무릎만 바라보았다. 무릎 위로도 빗방울 그림자가 떨어지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림자의 숫자를 셌다. 여러 번 반복하며 셌다. 끝이 뾰족하지 않은 나뭇가지를 상상했다. 둥글게 구부러지는 것들, 닿아도 아프지 않은 것들, 귀여운 해골 피규어와 옷이 박혔는데 웃고 있는 괴물 같은 것들, 무당의 이름을 딴 봉제 거미 같은 것들, 이 세계의 것들을, 그리고 마침내 얼굴을 들 수 있었다. 테이블에는 나 혼자였다. 점원은 피어싱을 많이 한 남자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제사 안 지내요? 라고 물었고 그는 알바해야죠 라고 말했다. 그렇죠 알바해야죠 대꾸하다가 나는 약간 발을 헛디뎠다. 하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친절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고 그는 내가 계산한 카드를 건네주었다. 술집을 나왔다. 네온사인이 가득했다. 이 동네에는 커다란 장례식장이 있다. 병원 역도 아닌데 있다. 지하와 1층은 장례식장으로 쓰고 2층은 전체가 룸사롱이다. 장례식장은 가끔 TV에서 지역 광고를 하기도 한다. 최고의 장례식장, 상주를 위한 온돌방, 룸사롱의 광고를 본 적은 없다. 그럼에도 둘 다 네온 간판을 달고 있었다. 룸사롱이 조금 더 현란했다. TV 광고를 안 하는 것을 이것으로 대체하는 걸지도 몰랐다. 몇 번을 보았지만 너무도 기이한 풍경이다. 나는 동생에게 이 건물을 소개해주고 싶었다. 이 동네를 같이 걸으면서 편의점이 얼마나 먼지, 집안에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같이 담배를 피운다면 몰래 피워도 외롭지 않을지 말해주고 싶었다. 담배가 나를 바라볼 때 얼마나 천천히 눈은 깜빡이는지, 우리가 바로 조금 떨어져서 앉아있을 때, 각자만큼의 햇살이 몸에 와닿을 때, 그때 공기가 얼마나 나른하고 조용했는지를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장례식장 겸 룸사롱을 지나며 외쳤다. 탄생의 행위와 죽음의 행위가 한 곳에서 외치면서 평소엔 잘 울지만 지금은 웃었다. 그러고 보면 저곳에 탄생과 죽음의 실제는 없고 행위만 있는 거네. 와하하 웃기다. 술집 몇 곳에 호박과 박쥐 장식을 해놓은 것이 보였다. 언니 근데 할로윈도 명절인 거지? 언젠가 동생은 내게 이렇게 물었다. 그게 생각나서 나는 다시 웃었다.